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마토 마리네이드 레시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토마토를 깨끗이 씻고 요리에 들어가도록 하죠. 토마토가 몸에 좋은 거야 꼬맹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살짝 익혀서 먹으면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우린 때론 잊고 삽니다. 아니면 번거로워서 애써 외면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기고 마리네이드를 해볼게요. 사실 영양가 높이기 위해서 익힌 건 아니랍니다. 껍질을 벗기려고 살짝 데친 거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살짝 익힌 건 맞으니까 겸사겸사 좋았답니다. 깨끗이 세척한 이후에 토마토에 십자로 칼집을 내고 30초 정도 끓여주시거나 끓인 물을 부어서 데쳐주셔도 좋습니다. 솔직히 눈썰미 있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토마토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둔 지 좀 된 터라 그냥 먹기에 좋은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마리네이드나 하자 생각하고 만들어뒀는데 최근 며칠간 정말 요긴하게 필요할 때가 많았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끓이려고 팬에 넣기는 했는데요. 그냥 끓는 물을 부어서 30초 정도만 데쳐주었어요. 끓이지 않더라도 벌써 껍질이 벌어지는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건져내서 찬물에 한번 헹궈내고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내주었습니다. 벌써부터 한숨 쉬시는 분들이 한두 분 나오실 것 같습니다. 에휴, 쉬운 레시피라고 하더니 은근 번거롭네. 저걸 일일이 까주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도 압니다. 저도 귀찮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껍질 벗기는 일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지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빵이나 제과 쪽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에 비하면 토마토 껍질 벗겨내는 거야 일도 아니죠. 맛있는 요리를 먹기 위해 이 정도 번거로운 우리 감수하자고요. 배달 어플만 켜면 요리가 금세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는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가 점점 이런 사소한 일들을 귀찮게 여기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반성하십시다. 아, 사실 우리가 아니라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저 껍질 까면서 엄청 궁시렁댔거든요. 아, 귀찮아 귀찮아 막 이러면서요. 그런데 그냥 빨간 토마토 말고 컬러 토마토를 사는 덕분에 생각보다 즐겁게 요리할 수 있었답니다.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저 이번에 만들어 놓은 토마토 마리네이드 거의 다 먹어가는데 글쎄 그걸 어찌 알았는지 동생이 어디서 선물을 받아왔네요. 토마토를 4팩이나 받아왔습니다. 또 신나게 토마토 마리네이드 만들겠죠? 껍질을 벗기는 동안 최근에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활용해서 먹은 요리들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연어 스테이크를 먹었는데요. 물론 저 화이트 소스에 다진 양파를 왕창 넣기는 했지만 그래도 살짝 느끼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를 곁들여 먹었고요.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 먹을 때에도 아보카도의 느끼함을 한 번에 잡아주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잠봉베르라는 프랑스 국민 샌드위치를 해 먹은 적이 있어요. TV에 나오길래 너무 맛있어 보여서 따라 만들어 먹었는데요. 엄청난 버터와 엄청난 햄이 들어가거든요. 맛있지만 조금 느끼하겠죠? 채소 재료가 들어가는 샌드위치가 아니라 이때도 옆에서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저탄고지 식단 위주로 해먹고 있다 보니 느끼한 요리들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밥에도 곁들여 먹고 빵과도 스테이크와도 같이 먹었답니다. 저걸 파스타 옆에 놓은들 맛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샐러드 위에 토핑으로 뿌린들 맛이 없겠습니까? 설명 들어보니 얼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저 아무래도 지금 토마토 마리네이드 영업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저 영업 잘하죠. 진짜 추천드립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만들어두시면 정말 요긴하게 여러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니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아, 만드는 법을 알려줘야 만든다고요? 이제 그만 좀 떠들고 제발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요. 아, 네. 껍질 다 깠습니다. 자, 이제 마리네이드 하러 가십시다. 이제 드레싱 만들어서 토마토에 부어주면 끝입니다. 지금부터 드레싱에 들어갈 재료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기호에 맞게 가감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양파 한 개를 다 사용할게요. 저는 예쁘게 직접 자르는 거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다지게 넣고 확 다져줄 거예요. 토마토 마리네이드 레시피를 찾아보면 정말로 가지각색입니다. 양파를 4분의 1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살짝 양파 맛을 입혀주는 용도로 조금 사용하는 레시피도 있지만 저는 토마토 다 먹고 남은 소스를 샐러드 드레싱이나 비빔밥 위에 토핑으로도 많이 얹어 먹거든요. 저 다진 양파를 빵 위에 얹어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 요리 주인공은 비단 토마토만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다진 양파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께서 저와 취향이 비슷한 분들은 양파를 듬뿍 넣으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토마토 위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양파 양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드레싱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리브 오일 60g, 4 테이블스푼 넣었고요. MCT 오일도 동량으로 4 테이블스푼 60g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시큼한 친구들을 연달아 넣을 텐데요. 레몬즙 1 테이블스푼 15g, 애플사이다 비니거 1 테이블스푼 15g 넣어주었습니다. 애플사이다 비니거 없으신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는 식초 넣으시면 되고요. 색깔을 위해서 발사믹 식초도 넣어주었습니다. 2 테이블스푼인데요. 30g 넣어주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색깔이 조금 아쉬워서 발사믹식초 2 테이블스푼 30g 추가해주었습니다. 다진 마늘 15g 넣어주었고요. 알룰로스는 30g 2 테이블스푼 넣어주었습니다. 알룰로스 색깔 보니까 마이노멀게 아니라 야미 거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야미 제품은 당도가 낮은 편이거든요. 2 테이블스푼 넣어주었는데요. 혹시 마이노멀 알룰로스 넣으실 분들은 1 테이블스푼만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버무려 주다 보니 드레싱에 소금 간을 안 한 게 기억이 났어요. 소금 한 꼬집 솔솔 뿌려주고 파슬리도 조금 넣어줄게요. 중간에 간을 보니 저는 시큼한 정도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발사믹 2 테이블스푼 30g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제야 색이 제대로 까뭇까뭇 나오더라고요. 제가 양파를 너무 많이 추가해서 그런지 색깔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발사믹을 추가해 주니 맛도 색깔도 아주 근사하게 나왔습니다. 소독한 병에 담아서 드시면 정말 좋죠. 그런데 저는 금방 먹는 편이라 그냥 유리 반찬통에 넣어서 먹었답니다. 냉장고에 두고 얼마나 드실 수 있는지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상태가 안 좋아질 때까지 두고 먹어봤어야 여러분들께 어느 기간 안에 다 드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너무 금방 다 먹어버려서 상할 때까지 든 적이 없거든요. 너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 영상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편이에요. 지난 주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늦지막히 일어나서 브런치로 만들어 먹었던 잠봉베르라는 샌드위치인데요. 남자친구도 남동생도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는 거 보면 맛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일 브런치로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서둘러서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e mine.